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거야 씨발 이거야. 님들 카이사 강의를 저번에 했는데 이게 강의 영상은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 업데이트가 되거든. 매번 강의가 계속 저번에 했던 말이 달라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강의를 계속 챙겨보세요. 이랩 찍었으니까 들어가고. 어 뭐 그냥 따버렸네 이거. 일단 킬 땄으면 집에 갔다 올게. 일단 나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 강의하기 앞서서 초반에 운 좋게 킬 땄는데 이거 뭐 카이사 노틀의 시그니처 플레이죠. 제가 최근에 카이사 진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그랜드마스터 400점 딱 올라가면서 카이사로만 올라갔거든요. 400점까지 카이사로만 올라갔는데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 첫 템으로 쇼진도 가보고 막 룬도 계속 바꿔보고 부특성도 마법 써보고 집에 써보고. 내 전접품 있을 거야. 집에 쓴 거 막 쇼진 간 거 뭐 마법 쓴 거 막 진짜 다 들어봤거든. 막 진짜 영감에서도 막 외상도 들어보고 있어 진짜로. 막 다 들어봤는데 룬하고 템트리가 진짜 게임의 반은 차지해 카이사는. 내가 봤을 때 요거를 좀 알려줄게요. 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 플레이는 내가 많이 말했으니까 이제 룬하고 템트리를 좀 정리된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저번 강의 본 사람들 이렇게 말할 거야. 어? 럭스면은 힘드니까 형 기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럭스면은 막 포킹 계속 날라오는데 기발 들어 라인 유지력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맞아 그게. 근데 내가 기발 들면서 단점을 느낀 게 있어요. 무슨 단점을 느꼈냐면은 럭스는 그래도 충전형 포션이나 하다못해 도란방패로라도 막으면 되는데 가장 족같은 게 뭐냐면은 이게 기발 들면은 나중에 후반 가서 문도나 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잡는데 시간이 집공보다 한 2-3초 더 걸려. 그러니까 상대방의 탱커가 잘 안 나오잖아요 원래. 그럼 탱커가 나오면은 직공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돼 거의. 이해가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난 무조건 기발을 드는데 만약 상대 탱커 나오거나 이러면은 들어주는 게 좋아요. 치속도 내가 쓴 게 있는데 치속은 별로 안 좋던데요? 생각보다 막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좋고. 쇼진도 내가 왜 들었냐면은 AD가 포카라고 똑같아요. 공속만 없고 AD가 이게 포카라고 똑같아. 쇼진 60-60이야 큐진하면 된단 말이야. 거기다 궁 쓰면 공격도 50% 증가하고 Q를 계속 쓸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이진아가 너무 느리고요. 생각보다 쇼진은 쓸만한 상황이 많이 안 나와. 잭스처럼 비비는 거 아니면은. 그래서 별로 안 좋다고 판단했고. 그 부특성을 내가 마법을 써봤는데 마법은 나쁘지 않아요. 가슴팔이랑 폭풍의 결집 들면 되는데 그거 나쁘지 않고. 지배 쪽도 들어봤어요. 피해 맛이랑 그리고 굶주리 사냥꾼인가 그걸 들어봤는데 마나가 딸려. 확실히 비스킷 마나 올라가는 거나 마슴팔 마나 올라가는 게 없어지니까 확실히 마나가 딸려. 그래가지고 지배 쪽은 안 들기로 했어요. 마나가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다 해보고 알려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조합이 지금 럭스는 폭킹이고 노틀러스 한방이잖아요. 이러면은 사실 라인전에서 직공 쓸 일이 없어. 아까 킬 딸 때도 직공 안 썼고 여태까지도 심지어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렇다고 내가 먼저 세대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내가 이래서 직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노틀이 끈다고 해도 세대를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평타 W 평큐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노틀이 스택을 두 개 쌓아주니까 거의 다 W 스택 올리면 4스택에다 평타 한 대 때리면 5스택 깨가지고 Q 넣은 다음에 마무리 한 대 때려가지고 죽이는 게 보통 콤보거든요. 세대 때릴 일이 진짜 없어. 직공을 안 쓰는 건데 탱커 있을 때 직공 안 들면 후반에 확실히 잡는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외상도 들어봤는데 외상이 안 좋은 게 이게 내가 한 번밖에 안 들어봤지만 쓰기가 까다로워 생각보다. 그거 들 거면 텔 드는 게 더 맞다 생각이 들 정도로 한 150원에서 200원 그리고 후반에는 뭐 250원까지 외상을 할 수 있는데 외상 비용이 50원이 청구가 돼요. 근데 그 정도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다른 라인은 레벨이 높으니까 템을 좀 빨리 뽑아가지고 레벨하고 시너지 내가지고 초반에 굴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피지 같은 애들 그냥 뭐 에코 같은 애들 벨트 빨리 나오거나 템이 빨리 나오거나 이러면은 좀 이득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원딜은 레벨이 낮기 때문에 돈을 못 먹고 템을 일찍 뽑아봤자 결국은 중반에 50원씩 약해져가지고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정도.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굴릴 순 있어 확실히 어느 정도는. 잘 쓰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써보니까 아직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외상을 왜 들었냐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느꼈을 거야. 이번에 비스킷 쓰면서 느꼈을 거야. 이게 비스킷이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이즈리얼하고 11루한테는 좋은 패치가 될 수 있어요. 왜? 이즈리얼하고 11루는 어쨌든 초반에 첫 기한에만 마나 관리가 잘 되면은 그 다음부터 마나 관리가 쉽잖아. 만약에 11루가 다 첫 기한 잘해서 BF나 롱소드 두 개 콜필트 이런 거 사와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마나 많이 안 써도 라인 잘 밀어지고 이즈리얼도 첫 기한에 마나만 관리 잘해가지고 가가지고 광해의 검 하나만 사와봐. 그럼 그 다음부터 마나 관리가 쉽거든 생각보다. 근데 비스킷이 그 마나 관리를 도와줘 초반에 6분까지 첫 기한에. 근데 카이사는 초반에 마나 관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게 체력이 진짜 안 차요. 마나는 뭐 최대 마나를 주잖아요. 그래 상관없는데 이게 진짜 안 좋아. 이거 먹어보면서 느꼈을 거야. 그래서 이게 별론 거야. 그럼 바꿀 게 뭐가 있나라고 찾아봤는데 외상하고 그걸 쿨감 주는 거하고 뭐 다 봤는데 아 쓸만한 게 없어서 외상을 한번 써본 거예요.
이건 제가 봤던 분이면 알 거예요. 노틸카이사나 CC기가 강한 서포터 알리스타나 쓰레쉬 같은 애들하고 이제 라인을 설 때 RW하고 평큐 하면은 알리스타 같은 경우 WQ 박은 다음에 달려가가지고 E를 때린 다음 점화 걸잖아. 그게 반필 깎아. 거기다가 RWQ 하면 죽어요. 힐써도 뭐 쓰레쉬 같은 애들도 끌고 나서 날아가서 평타 한 대 때리고 넘기고 평타 한 대 또 때리잖아. 점화 걸고 그럼 반필까지거든요. 그럼 또 그것도 따져. 이해가시죠? 뭔지 무슨 콤보인지. 그러니까 CC 애들하고 많이 쓰는 콤보고 버프형 서포터랑 이렇게 여유롭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유롭게 하는 거는 이게 CC형 서포터들은 내가 딱히 할 게 없어. 만들 게 없단 말이야. 내가 괜히 베인하고 딜교안 하잖아? 그럼 럭스가 실드량이 어마어마해요. 너프 당했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딜교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럭스 같은 애들은 계속 포킹을 던지기 때문에 내가 딜교하러 들어가는 순간 안 좋은 상황이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노틀러스가 딱 걸면은 촉박 피하고 들어가서 잡는단 마인드로. 유틸 대 탱커 할 때는 이렇게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게임을 질 수도 있어. 위쪽이 말려가지고 질 수도 있어. 실제로 지금 지고 있어요. 위쪽에 지금 벌써 탑이 다 됐어 했어. 근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라인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이런 거 서포터 뭐야 봐봐. 들어가다가 무빙 좀 조져주고. 이거 안 될 것 같잖아. 안 하는 거고. 타워 앞쪽이기도 하고 이런 거 안 들어가는 게 나아. 천천히 속박 피한다는 마인드로 천천히 피하고 살살살살 꼬리 흔들다가 갑자기 들어가는 거야. 예, 베스트입니다 그게. 그리고 내가 솔랭 팁 하나 주자면은, 나는 왜 님들 파이크 밴 안 하는지 모르겠어. 파이크 밴 해야 돼요. 파이크한테 킬 들어가면 900원인가? 파이크한테 600원 들어가고 옆에한테 300원 들어가죠. 그러니까 파이크 밴 해야 돼. 이게 역전 되게 많이 당한단 말이야 파이크한테. 파이크는 밴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은. 이거는 절대 탈론한테 안 죽죠. 사실 이게 탈론이 드락사로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드락사가 나왔어도 안 죽죠. 아 피했어야 되는데 말하느라 못 피했네. 이거 플레이 쓸까 그냥? 안 써도 잡을 것 같은데? 써야겠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 되게 급하게 들어가시냐. 이런 거 빨리 잡으려고 그러다 지금 저처럼 속박 맞고 스킬 다 맞고 이러면 힐 빠지고 풀 빠지고 다 빠지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느라 그랬는데 원래 천천히 다 피한단 마인드 들어가야 돼. 다 피하느라 무빙을 다 소모해도 상관없어. 내가 피하는 동안 우리 서포터 스킬이 하나 더 돌아. 알겠죠? 탁세이! 이거 탑에 왔는데 탑이 안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내가 복 가야 돼요. 이거 같이 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 게임을 이기려면은 같은 라인에 둘이 먹으면 안 돼. 뭐 하는 거야 아까부터. 이게 탈론이 드락사르가 나오면은 이게 암살이 되거든요 한방에. 근데 그전까지는 카이사를 못 죽여요. 그래서 이런 거 봐가면서 쫄지 않고 해주는 게 좋아요. 피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템트리에 대해서 내가 팁을 하나 주자면은 도란 방패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내가 AD를 갈 건데 도란 방패 시작하면 안 돼. AD 갈 거면 도란 방패보다는 덤을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얘네 왜 이래 이따위로 하냐. 근데 오늘은 플레이 설명이 아니에요. 강의가 플레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나는 오늘 알려주고 싶은 거는 내가 연구해온 템트리하고 이런 거를 내가 알려주고 싶었어. 오늘은 플레이가 아니라 내가 오늘 연구해온 템트리하고 룬하고 사항별에 따라 그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 AP를 가면 방패를 가도 돼. 왜냐면은 큐지나가 제일 중요해. 카이사는 제일 중요해. 큐지나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AD 갔을 때는 큐지나가 7렙 때 돼요. 폭발 곡괭이 올리면. 그리고 방패를 가면은 폭발 곡괭이를 올려도 12렙 때 돼. 늦죠? 12렙이면 내가 아직도 12렙이 안 됐어. 늦죠? 너무 늦어. 그러면 AP 가면은 검을 가잖아? 그러면은 빠르면은 7렙 때 돼. 스택 250대인가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 이거 한타 좀 해야겠네. 일단 핑화부터 부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핑을 안 부수면은 이게 한타를 질 수도 있거든요. 바로 핑화부터 부셔주고 시작해야 돼. 무조건 씨발. 그리고 뭐 칼바람 날아기니 이거? 자 그리고 AP를 갔을 때 도란방패 가면은 레벨 10 정도에 진화돼. 10은 괜찮잖아 솔직히. 10 정도면 갈만하거든. 10 정도면 갈만하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휴지나가? 그래서 AP를 가야 되는 상황일 때는 가도 돼요 방패를. 이거 잘 생각하고 가셔야 돼.
난 카이사가 방패 가는 게 되게 좋을 때가 많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얘가 검 갖다가 들교환한 챔피언이 아니야. 자세히 보시면은 패시브 AP 개수예요. 평타가 AP 개수야. 이게 AP 개수가 꽤 많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 AD 개수가 처음에 크게 작용을 안 해. 그리고 카이사가 사우르게 짧아서 평타를 많이 때릴 일이 없어. 보통 들교환을 평 Q, 그러니까 Q로 하고 W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평탈 때려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W로 죽여요 상대를. 그러니까 방패 가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게임 일찍 끝났지만 설명할 건 다 설명한 것 같아. 템트리 그리고 AD AP 그리고 룬 가는 거. 내가 이번 강의 알려주고 싶은 거 솔직히 이거야.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찍은 거예요 오늘.